Hi guys, this is Sui Sui again. 안녕하세요, 수이 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엘라와 도깨비입니다. 도깨비가 취미로 베이킹을 하고 있고 엘라는 그 도깨비 앞에서 생크림을 찍어 먹으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의 귀여운 모습을 약간 광각 렌즈로 찍은 것처럼 표현했어요. 투시를 많이 넣어서 그려봤는데 사실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이것저것 자료 찾으면서 공부하다가 이어서 그리고 또 공부하고 다시 이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그림이에요. 전에 올린 영상에서 투시를 넣어보면서 그리는 걸 시도해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그림의 스케치는 전 영상에 소개했던 그 그림들보다 먼저 그렸던 거예요. 한 번 그릴 때 두세 시간씩 꼬박꼬박 그려서 완성해낸 그림입니다. 지금 도깨비는 베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의 기본템, 앞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는 셀카가 잘 나오는 옷이에요. 저는 엘라의 정의 스킨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위에 입고 있는 자켓 빼고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항상 엘라를 그릴 때마다 자켓을 빼고 그렸었어요. 이번에도 민소매 입은 걸로 그려줄게요. 전반적으로 명암이랑 재질 느낌 살려서 형태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그림이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어요. 저는 얼굴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얼굴 그릴 때는 막 삘 받아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엘라의 얼굴을 그리면서 막 신나가지고 퀄리티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과거의 나에게 그만하라고 멈추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부분도 이걸 기준으로 다 같이 디테일을 올려야 돼가지고 중간중간 좀 고비가 있었어요. 아 이거 언제 다 그리지? 이러면서 물론 얼굴이 제일 먼저 보이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면적으로 봤을 땐 되게 작으니까 좀 조절해야 되나 봐요. 손 모양은 좀만 틀려도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계속 수정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올렸던 영상들에도 보면은 손을 계속 고치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언젠가부터는 제가 막 혼자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 그런 걸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싶을까 싶어가지고 막 빼기도 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그릴까 저렇게 그릴까 뭔가 고민하는 모습들이 없으니까 그걸 제가 편집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만드는 건데 매드무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잘 안 자르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엘라는 어느 정도 됐고 도깨비를 그려볼게요. 도깨비도 지금 채색이랑 명암만 들어간 상태니까 피부랑 옷주름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다 엘라 얼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 근데 그런 게 좀 욕심이 나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냥 아 재밌었다 하고 끝내는 그림이 있고 이 그림처럼 오랫동안 그리다 보니까 더 애정이 가고 그래서 더 만지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쿠키를 그려봅시다. 쿠키 같은 소품을 그릴 때는 좀 마음이 편해요. 막 인체 같은 거 그릴 때는 좀 자연스러워야 되고 틀릴까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먼지만 잘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있어요. 주제가 베이킹이라서 준비실이나 주방 안쪽을 생각했어요. 베이킹하는 머핀이 막 놓여져 있고 오븐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앞에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이 베이킹을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작업컴에 이 그림 그리던 걸 띄워놓고 게임컴으로 찍으러 들어갔어요. 분위기상 막 머핀이랑 진열돼 있는 게 준비실보다 좀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바닥 타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도스토옙스키 카페의 재발견이었어요. 이 맵이 다른 맵에 비해 엄청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거더라고요. 다른 맵에도 갔는데 진짜 이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요. 완성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Thanks for watching and I appreciate all the likes and comments. Please follow the Sui Sui again. Bye bye.